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소리는 위쪽의 명령대로 이 몽골 마적대를 쳐야만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몽골 마적대 놈들은 워낙에 인원수가 만 명이나 되고 또한 다들 난다긴다 하는 놈들이었으니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전면전은 승산이 없었고 역시나 계략을 써서 무찔러야만 했었는데요. 이어 짱소리는 그의 군사인 짱소샹을 보고 요번 작전을 진행하라고 맡기는데요. 하지만 이때 문득 난데없는 놈이 떡하니 나타나면서 요번 작전에 참가하겠다고 나서는 거였답니다. 네, 그것은 바로 텐쇼펑이었었는데요. 짱조린이 마적대였을 때는 그의 가족이 항상 위험했었는데요. 각 지역의 마적대들은 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먼저 그의 가족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짱조린을 잡으려고 했었는데요. 하여 짱조린은 항상 텐쇼펑한테 자신이 가족을 맡겼었다고 합니다. 같은 여자이니까 편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그 전투력 또한 웬만한 마적대들보다 더 강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짱조린이 이 군사 총통으로 임명되었으니 그의 가족 또한 매우 안전하겠죠. 그러자 이제 텐쇼펑이 할 일도 없었고 이제 슬슬 사나이들이 세상에서 활약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 남자들만 다니는 것도 그렇고 하니 이 텐쇼펑이 있으면 더 자연스러워지겠구나 뭐. 그래라 그럼. 그렇게 짱조샹은 텐쇼펑을 포함하여서 총 9명의 부하들을 조직하여서 그 더우밍이 관리하는 나와바리 지역으로 척 다가가는데요. 짱조린한테서 이미 두둑하게 받은 100은 은표들이 있었기에 이 짱조샹은 호주머니가 아주 든든했었는데요. 짱조샹은 아주 큰 장사를 하는 상인인 것처럼 하고 연기를 하면서 고개를 아주 빳빳이 쳐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제일 좋은 호텔로 척 찾아가서는 또 그쪽에서도 제일 좋은 룸을 맡고서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그들은 더우밍이 자주 간다는 술집으로 찾아가 보는데요. 네, 그곳이 술집은 장식은 매우 보통이었지만 그 안에서 서빙하는 기생들은 아주 각양각색이었다고 합니다. 청나라 여자들과 일본 여자도 모자라서 러시아에서 건너온 백인 미녀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짱조샹은 휴 하고 한숨을 내쉬는데요. 그 탕아후와 짱징회 같은 놈들을 안 끌어오길 진짜 천만다행이다 야. 그놈들이 저 백인 미녀들을 보게 되면은 또 발정이 나서 이 마구마구 날뛸 테니 말입니다. 이어 짱조샹이 이 술집 안에서 쭉 둘러보자 제일 위층에는 이 아래가 훤히 다 보이는 한 룸이 있었는데요. 오케이, 저게 바로 이 집에서 제일 최고급 룸이구나. 짱조샹이 큰 돈을 척 꺼내놓으면서 그쪽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자 이 웨이터는 매우 난처해하는 거였었는데, 어르신, 저 최상급 룸은 이 지역이 황태자라고 불리는 더우밍 어르신이 전용 룸입니다. 매일 밤 저 룸으로 들어가서 이 술을 마시고 하는데 아, 조금만 지나면 도착하겠군요. 하지만 대신 저 룸보다 못지않은 이 다른 룸으로 모실게요. 그러자 짱조샹은 매우 흡족해 하는데요. 오늘 제대로 함 찾아왔구나 하고요. 이어 웨이터의 안내에 의해 다른 룸으로 척 들어가서는 이 텐쇼펑과 다른 9명의 부하들과 술 한잔 마시고 있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웨이터들끼리 요소딱소딱 거리더니 모두 다 그 문 쪽으로 와다라 달려가는 거였었는데, 그러더니 가게 문 앞에서 이 양쪽 방향으로 길게 쫙 서서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었는데요. 하참, 뭐 떡치러 오는 것도 저렇게도 복잡하냐 한다냐? 저놈들 저거 매일 저런다냐? 아주 생쇼를 하는구만. 짱조린이 혀를 끌끌 차고 있는데 드디어 한 무리 놈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거였었는데요. 그 제일 앞에서 척 들어오는 건 바로 이 더밍 돼지였다고 합니다. 몸이 너무나도 무거운지 겨우 뚱기적뚱기적 거리며 들어오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짱조샹은 웨이터를 불러서 저놈이 더밍이 맞냐고 확인을 하는데요. 오케이, 이어서는 오늘 더밍 어르신이 이곳에서 소비하게 되는 모든 비용은 내가 다 쏜다, 알았니? 그래, 가서 저 더밍 어르신한테 전해라. 오늘 그냥 마음껏 즐기시라고 말이다. 그러자 이 비용을 모두 다 낸다고요? 그 술집의 웨이터는 그냥 깜짝 놀랐는데 이거 대체 어디서 굴러온 호구냐 하고요. 하여 웨이터가 이 더밍한테 그대로 전해줬는데 뭐? 그런 놈이 있었어? 대체 어느 놈이야? 더밍이 있었던 룸은 전 술집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었으니 밑에 다른 룸들이 다 훤히 보이는데요. 이어 더밍이 처음 내려다보자 이 짱조샹이 멀리서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인사를 하는 거였었는데, 이어 더밍은 대충 고개를 한번 끄덕여주고는 또 자신이 아가씨들을 노느라 정신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어 다 끝나고 이 계산에 들어갔는데
백은 500냥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보통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백은 20냥을 못 버는 시기인데요. 근데 이 하룻밤의 술값으로 500냥이라니요. 아니 뭐가 이리도 비싸냐고요. 그러자 이 술집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터밍 이놈은 날마다 이 술집에서 5명이 러시아 아가씨와 이 4명이 일본 아가씨를 데리고 노는데 항상 모든 거는 다 최상급이 대우로 요구한다는 거였답니다. 하참 그 얘기를 듣자 짱조샹은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요. 아니 뭔 놈이 힘이 그리도 좋냐고요. 그 뒤에도 짱조샹은 연속 일주일 동안 그 술집에 매일 찾아갔으며 매번 그 터밍이 술값을 계산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터밍도 이제 그냥 모르는 것처럼 하려고 해도 미안해지겠는데요. 자신이 술값으로 이제 몇천냥을 내줬으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요 면목을 알아둬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맨날 내 술값을 계산해주는 어르신을 불러라. 대체 어떠한 분인지 내 한번 보자야. 이 웨이터의 얘기를 전해드는 짱조샹은 한숨을 푸르르 하고 내쉬는데 내일은 저 죽일 놈을 봤나. 백은 4천냥을 이 술값으로 바쳐서야 이제야 겨우 한번 만나보자고 하는 게야. 어찌됐든 이놈을 잘 꼬셔야겠는데. 짱조샹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요 엄매무실을 다듬고는 올라가는데요. 네, 이 터밍이란 놈은 제가 고른 가상사진보다도 10배는 더 뚱뚱했다고 합니다. 그냥 앉아서 숨을 쉬는 것도 하고 이 겨우 몰아쉴 정도로 뚱뚱했었다고 하는데 왔는가? 반갑소. 내가 바로 터밍이요. 터밍이 손을 척 내밀자 이 짱조샹은 잽싸게 달려와서 두 손으로 꽉 잡는데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디린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짱조샹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짜 이름을 썼었는데 뭐? 영광? 하하하하. 그래요. 근데 왜서 요즘 며칠 동안이나 이 나의 술값을 대신 내준 게요? 그러다 짱조샹이 요 알라빵기를 먹이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고 어르신,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려면 당연히 제일 먼저 어르신한테 인사 올려야죠. 그러다 터밍은 아주 흐뭇해하면서 머리를 그덕그덕 이는데 그래 좋소. 그 함께 온 일행 있으면 다 데려오시오. 오늘은 이 내가 쏠게. 에? 터밍이 요청으로 하여서 이 짱조샹이 일행들도 다들 쭉 들어오는데 말입니다. 저거 뭐야 저거? 이 네몽골에 저러한 미인이 있었나? 짱조샹의 일행들 중에서 이 텐쇼펑을 보자 터밍은 해벌레해지는데요. 네, 사실 이 텐쇼펑은 스토리에서의 비중도 아주 크고 나중에도 계속 살아남아 있는데 왜서 이 남겨진 사진이 없는지 저도 답답합니다. 그 잠깐 나왔었던 무단홍도 실제 사진이 있는데 말입니다. 텐쇼펑은 키는 아주 아담한데 이 몸매는 아주 글래머하게 이 울퉁불퉁 굴곡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웅장한 몸매와는 다르게 요 얼굴은 또 매우 귀엽게 생겼다고 하는데 네, 이 종합해서 보면 웬만한 미인은 아닌 듯 싶은데요. 텐쇼펑이 들어오자 터밍은 숨이 더더욱 차올라서 씩씩 거리면서 일어나는데요. 그리고는 그 텐쇼펑한테 뚱기적 다가가서는 지근덕거리는 거였답니다. 하참 저놈 저거 뭐하니? 에? 너무나도 뚱뚱해서 요 숨도 다 넘어갈 것 같은 놈이 그래도 여자를 보면 그냥 오금을 못 쓰네 그래야? 짱조샹은 그러한 터밍이 꼬라지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찼었는데요. 하지만 어라? 잠깐만 그러고 보니 요 잘하게 되면 전에 계획했었던 계략보다도 더 쉽게 넘어올 것 같은데요. 짱조린이 전에 세웠던 계략은 이 돈으로 이 터밍한테 겁나게 먹여서 신뢰를 얻는 거였었는데 그 뒤에 터밍 이놈이 방심한 틈을 타서 이 납치를 하는 거였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뜻밖의 이 텐쇼펑이 먹혀들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짱지 쭈지 즉 이 흐름을 타서 계략을 그대로 짜야겠죠. 이어 대충 인사를 끝내고 이 짱조샹은 다들 데리고 우르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터밍 이놈은 입을 쩝쩝 다시면서 아쉬워하는 거였었는데 인간은 말입니다. 자기가 못 가지는 것에 더더욱 집착을 한다고 합니다. 이어 그 뒤에도 터밍은 맨날 짱조샹을 불러서 함께 술 한잔 했었고 텐쇼펑이 짱조샹이 여동생이란 걸 알게 되었었는데요. 그러자 터밍은 맨날 이 텐쇼펑이 주위에서 얼쩡얼쩡 거리면서 침을 길게 흘려댔다고 합니다. 하지만 텐쇼펑은 계속하여서 이 모르는 것처럼 새처럼 해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이 더밍이 가슴은 점점 더 불타오르는데요. 이제 텐쇼펑한테 푹 빠져서는 다른 기생들도 눈에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텐쇼펑은 안 나오고 그냥 호텔에 머물고 있었고 짱조샹만 술집으로 나왔었는데요. 그러다 더밍은 쿠드롱하고 이 짱조샹 앞에서 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형님, 형님이 여동생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형님. 이 고도비만 뚱땡이는 그 육중한 몸을 겨우 움츠리면서 인사를 올리는 거였었는데요. 뭐? 진심이요? 이는 짱조샹이 제일 바랬던 건데 벌써 이렇게 걸려든다고? 그러다 더밍은 이 진심이라고 그 큰 대가리를 끄덕끄덕이는 거였었는데요. 아, 그렇다면 저야 땡큐죠. 더밍 어르신이 우리 집안 식구가 돼주면은 뭐 또 걱정이 있겠습니까? 대신 나의 여동생이 직접 동의를 해야 되는데 걔 성격이 웬만큼 세야 말이죠. 그래서 말인데 이 어르신이 지금 찾아가서 직접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 그러자 더밍은 당연히 그래야죠. 이 더밍은 이 삐뚱삐뚱거리면서 일어서서는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이 들것에 척 앉아서 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놈은 지금 텐쇼펑을 한번 안아볼 생각 때문에 앞뒤를 안 가리는데 자기들이 부하들을 기다렸다가 이 데리고 떠날 생각도 못하고는 그냥 대선명이 하인드만 데리고 부랴부랴 그 짱조샹이 호텔로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좋았어. 그걸 보자 짱조샹은 무릎을 탁 치는데요. 너희놈은 지금 쯔더러왕이라고 즉 자기 바로 함정에 빠져드는구나. 야들아, 우리 빨리 가자. 짱조샹은 말을 잡아타고는 그 더밍 먼저 자기들이 묵었던 호텔로 달려가는데요. 그리고는 이미 그 전에 준비해두었던 모든 작전들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 작전이란 이러했었는데요. 더밍 이 돼지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이 쿵쿵쿵쿵거리며 텐쇼펑이 방에까지 쳐들어가는데요. 애기야, 너희 오라버니가 이미 너를 내한테 시집 보내는데 동의했다. 그래. 네 생각엔 어떠야? 이 더밍 이놈은 바짝 발기된 짐승마냥 얼굴까지 시뻘개지면서 이 텐쇼펑한테 접근하는데 그러다 텐쇼펑은 나이 남자로 되려면 쉽지만은 않습니다요. 더밍 어르신이 그만한 능력이 되겠는지는 저야 모르죠 라고 튕기는 거였었는데 뭐? 넘어왔네, 넘어왔어. 이거는 여자들이 넘어오기 전에 마지막 앙탈을 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좋다야, 애기야. 내 뭘 못하는 게 있게, 어? 내 이 내몽골에서는 귀공자를 넘어서 황태자로 불리는 더밍이다. 너 혹시 내 그쪽에서 안 될까봐 그러니? 더밍은 그 텐쇼펑이 앞에서 다짜고짜 바지를 벗으려고 움찔움찔 거리는데요. 그러자 텐쇼펑은 아니요 어르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무예를 연습하여서 이 술주량도 엄청 세답니다. 제가 남자한테 원하는 유일한 요구 조건은 바로 술을 이 저보다 더 잘 마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는 아직 술상이 안 끝났는데 이 내 남자가 먼저 술을 못 이겨내고 벌러덩 나 자빠지게 되면 내 밤 생활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요? 뭐? 그러자 더밍은 하하하 하고 실컷 웃어대는데요. 내 또 뭔가 했지? 이 술에서는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어떻게 먹으면 되니? 에? 이거는 너무 작고 에? 이걸 통째로 건배하면 되니? 더밍은 자신이 앞에 술잔을 들어서 확 미쳐버리더니 그 곁에 있던 술 항아리를 확 들어올리는데요. 그리고는 텐쇼펑을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워낙 들어서 꿀꺽꿀꺽하고 들이키는 거였답니다. 그러다 텐쇼펑은 걱정이 되는데요. 왜냐면 더밍이 앞에 술잔에도 이 수면제가 들어있었는데 그걸 깨버리고 항아리채로 마셔야 되니 말입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 더 큰 양이 수면제가 들어있었는데 그걸 다 마셔야 되면 이놈이 죽기라도 할까봐 말이었죠. 더밍 이놈은 큰 항아리 술을 아주 깔끔하게 마셔 치우더니 째그랑 하고 깨져버리는데 드디어 옷을 막 벗어버리느라고 이 꿈찌덕꿈찌덕 거리는 거였었는데요. 위통을 다 벗어버리고 이 아랫 꼬리도 다 벗어버리고 쿵쿵쿵 하고 달려오면서 그 텐쇼펑한테 덮쳐드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쿵 하더니 그 텐쇼펑이 옆에 그대로 꼬꾸러졌다고 합니다. 네, 이 무식한 놈이 그새 그 대량의 수면제가 들어있는 항아리의 술을 다 들이켰으니 말이었죠. 이어 텐쇼펑이 창문을 똑똑 두드리자 이 밖에서 짱조샹과 아홉 명의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데요. 야들아, 이놈은 술에 실어서 우리 뒷문으로 조용하게 빠져나가자. 이놈의 하인들도 지금 이 호텔에서 술 한잔 하느라고 아주 신나 있다.
그들 9명은 겨우 이 더밍을 큰 자루에 넣어서는 큰 수레에 싣고 이 부랴부랴 떠났다고 합니다. 더밍 이놈은 수레에 묶여온 채로 2박 3일 동안 꼬박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개고생이랍니까? 이러니 여자를 좋아하는 자 여자 때문에 망한다 하는 속담은 진짜로 맞는 듯 한데요. 여짱조린이 앞에까지 끌고 가서는 이 묶어뒀던 자루를 확 풀어 헤쳐주는데요. 예. 이 3일 만에 기지개를 펼 수 있었던 더밍은 시원하게 쫙 펴고 있는데, 그의 앞에는 웬 호랑이 같은 놈이 딱 붙어서는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놈이 바로 그 매일 밤 9명씩 한다는 그놈이야. 그래 안 보이는데? 어이, 그게 진짜야? 지금 묶고 있는 건 탕아후였었는데 그 험상궂은 탕아후가 바짝 들이밀자 더밍은 기겁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어 더밍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땀이 비지비지 나면서 발떠덕 일어섰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에이 짱조샹아, 이놈 이거 옷도 안 입히고 데려왔냐? 뭐하자는 게야? 다들 그 벌거벗은 더밍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는 거였었는데요. 야야 됐다, 우리 할 일부터 해야지. 더밍아, 너 글자를 쓸 순 있지? 살고 싶으면 너희 애비인 더우크 더후한테 살려달라고 냉큼 합써봐라. 너 똑바로 써야 된다. 5일 이내로 여기 주우타우산으로 혼자서 올라오라고 말이다. 만약에 그놈이 약속을 안 지키고 하루라도 늦으면 어떻게 할까? 아, 이러면 되겠다. 하루를 늦으면 발 하나 자르고 이틀 늦으면 두 개를 자르고 그렇게 되면은 총 네 날까지는 늦을 수도 있겠네. 암튼 그놈 보고 알아서 해라고 말다. 에? 이게? 이건 뭐 사람 팔과 다리를 자르는 걸 배추 잎사귀를 자르는 것처럼 아주 쉽게 말하네. 역시 이놈들은 그 마적대 출신 다 왔었는데. 하여 더밍은 짱조린이 얘기한 그대로 이 쭉 써내려갔으며 그걸 더우커 더후이 아지트로 보냈다고 합니다. 에? 그러면 이 서신을 받아본 몽골 마적대 강바즈 더우커 더후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과연 이놈은 짱조린이 얘기한 대로 순순히 찾아왔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